대타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습니다만 카펫 가격이 105억이다. 이거 믿겨지십니까? 터키 얘기입니다. 대통령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병기 여기가 네. 터키 앙카라에 있는 대통령궁이겠군요. 네, 앙카라 교회에 있는 이 위치한 대통령궁인데요. 네. 이 공사비만 5억 파운드, 하나로 약 7,50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 궁궐에서는 이 초와 연회가 수시로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특히 금으로 시장된 이 수백 개의 방문이 네. 있는데 네. 문 한 짝당 5,4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문 하나에 5,400만 원이요? 네, 어마어마하죠. 또 더 놀라운 건 화장실에 바른 그 실크로 된 벽지들이 있는데 네. 이게 한 롤에만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롤이요? 한 롤. 한 롤에. 그러니까 화장실을 통째로 이제 다 바르려면 네. 뭐 엄청 많은 롤이 들어가니까 네. 뭐 수천만 원, 수억 원이 이상이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자, 쿠데타 특히 최근에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뭐 아들하고 전화 통화한 거 보니까 몇백억 대 현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부인의 씀씀이 대해서도 논란이 또 커진다면서요? 네, 이제 대통령 씀씀이도 화제인데요. 지난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네.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네. 이때 동행을 대통령 부인이 함께 했는데 전통시장에서 하나로 5,600만 원어치를 쇼핑을 했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이면 물건값이 좀 쌀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쇼핑을 한 거죠. 뭐 경원들이 네. 이런 물건들을 담는 모습이 저렇게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이 외에도 이 부인은 1kg에 200만 원이 넘는 고급차를 황금 찻잔에 마시는 이 취미도 있다고 하고요. 굉장히 네. 고급스럽죠. 그 지난해 10월 벨기에를 방문했을 때는 네. 이 명품 거리에서 이 상점 문들을 닫아놓고 네. 이 나홀로 쇼핑을 즐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상점 문을 닫고 벨기에에서 나만 하는 나홀로 쇼핑을 즐겼다. 대통령 부인의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이동철 장, 그래서 네. 궁금합니다. 선거 때마다 계속 이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터키 국민들이 좋아합니까? 인기가 여전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쿠데타도 뒤집을 수 있었던 게 국민들이 앞장서서 탱크를 가로막았기 때문 아닙니까? 네. 그런 걸 보면 터키의 민도가 서구의 기준으로 보면 아직 낮다 이런 점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야당 지도자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야당의 수준이 아직 낮다라는 게 국민들의 시각인 걸 보면 아직까지도 에르도안 대통령이 꽤나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0년 이상 집권했거든요. 그 사이에 경제 성장률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부패 문제, 그리고 야당 탄압, 언론 탄압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건 터키 국민들의 선택은 현재로서는 에르도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치스러운 생활, 호화로운 대통령 국력이 정리해봤습니다.